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네, 함께 어서 모셔보시죠. 네, 바로 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아주 패션이 멋지십니다. 아이, 네, 늘 멋지시지만 오늘 특히 더 아주 뭐라 그러죠? 여기 행커칩이라고 그러네? 이게 가슴 주머니 있는 거랑. 저건 보니까 행커칩이 장착된 것 같아요. 예. 예. 옛날 옷이라서 그렇습니다. 옛날 옷도 이렇게 나왔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오래된 옷입니다. 아, 어쨌든 브라운 컬러. 네, 오늘 아주 멋지십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일단 미국 시장 보면서 또 우리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최근에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오늘은 살짝 좀 걱정이 됩니다. 걱정되죠. 상황은 뭐 결과는 봐야겠지만 일단 걱정스럽게 출발이 좀 됩니다. 제가 걱정스럽다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걱정스럽다고 표현 드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 미국 나스닥이 2.5%, 다우가 1.38%, S&P 500 1.8%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이 직전 저점을 하향했습니다. 깼어요? 예, 깼습니다. 와. 그래서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 그 다음에는 반등도 약하고 추세적으로 다시 하락할 개연성이 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심리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된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러네요. 두 번째는 어제 러시아가 1.8% 하락, 독일이 0.4% 하락, 영국이 0.05% 상승, 중국이 0.93% 상승. 어제 우리 시장도 상승을 했죠. 주요 지표들을 보면은 크게 움직인 부분이 없는데 눈에 띄는 것은 중간에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6% 위로 올라섰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든 거죠. 이것을 설명을 쭉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의 흐름을 따라서 어제 미국 시장이 시가가 1% 내외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네. 나서 장중 내내 하락을 했거든요. 이것은 우크라이나 역량이 그동안 있었지만은 어제 그 푸틴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어떤 협의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커멘트가 나오면서 상승 출발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어떤 빅 뉴스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예. 이것은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오면서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의 우려가 부각된 것입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가 된 거예요. 네. 이게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4%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시 1.6%까지 올라오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부각이 됐다는 점이 이 점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졌지만 미국의 긴축에 들어간다는 부분 때문에 1월 달에 급락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정도 급락을 했으니 버블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하단에서 좀 등락하지 않을까 또는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 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건 역시도 지적절 리스크는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 해법이 있지 않겠냐라는 시장의 이제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점차로 대러 제재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면 결국은 경기 둔화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게 부각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왔고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어제 그렇게 이렇게 급락한 부분은 아니고 그로 인한 파장 효과에 의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더 크게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그렇죠. 예, 그때도 시장이 굉장히 그 소위 텐트럼이라고 할 정도로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곧 리세션이 온다. 뭐 예, 그렇습니다. 리세션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네. 요즘에 리세션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하고 이러지만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솔솔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제 더 많이 하락했다라고 이해해야 되고요. 네. 이 두 가지 측면을 바라볼 때 우리 시장이 그동안에 있었던 악재를 반영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반등 시도하고 이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다음에 만약에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레벨 다운이 된다면 그것은 경기 침체 때문이다. 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려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다. 네. 그래서 좀 오늘 걱정이 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네. 이런 걱정이 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되느냐 아니면은 잘 극복이 되느냐 이게 뭐 오미크론의 문제도 있고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고 하지만 사실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뭐 강세론자 약세론자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분분한데 기본적으로 미국이 긴축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제일 우려를 하는 것은 긴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 둔화가 되고 생산설비의 축소가 위축이 되면서 경기가 안 좋아질까 봐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은 항상 경기를 바라보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다. 이게 어제 미국 시장을 급격하게 하락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들을 보면 시총 상위 종목들이 한 2, 3% 하락을 했는데요.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은 이제 테슬라가 약 7% 하락했고 엔비디아가 약 4.2%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또 자료들을 보니까 공매도가 급증했다라고 하네요. 네, 굉장히 공매도가 급증을 했고요. 또 미국은 우리나라도 뭐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개별 주식 옵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별 주식 푸드 옵션이 2020년 4월이 언제입니까? 팬데믹으로 폭락할 때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 지금 최대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보실 수 있으면 소위 그 포콜 레이쇼라고 하죠.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갔는데 제가 지금 체크를 못하고 왔는데 네. 그런 것들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디서 체크하면 됩니까? HTS에 있는데 각 증권 전 증권사에 있지 않고요. 네. 주로 저 대형 증권사에 이제 해외 차트나 이런 데 포콜 레이쇼가 지금 나와요. 포콜 레이쇼, 포콜 비율이 나온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네. 푸세 콜은 매수 상승 쪽에 베팅을 하는 거고 푸슨 네. 하락 쪽에 베팅을 하는데 어느 일방향으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터닝을 하더라 이런 네.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2020년 4월 이후에 개별 주식의 풋옵션 비율이 가장 최대다라는 거는 지금 상당 부분 풋옵션으로 치중이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에 이렇게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또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어제 우리 시장 그래도 다행히 좀 올랐는데. 예, 어제 우리 시장 상승을 했었죠. 네, 한번 보죠. 코스피는 0.47%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1% 상승을 했는데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이 반등 시도를 계속한다. 그리고 전략 구강이 있다. 이런 표현을 자꾸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의 이면에는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를 했던 것이 좀 멈춰졌었고 국내 기관들이 매수를 좀 하는 상황이 됐는데 특히나 국내 기관 중에서 연기금과 투신이 매수하는 게 그 밑바탕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심리적으로. 그래서 어제도 연기금이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순매수로 거기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반등을 좀 했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상승을 한 것은 아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섹터들이 어제 급등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선과 조선 기자재가 어제 급등했거든요. 네, 이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LNG선 수요 증가의 얘기 이제 커멘트들이 나오면서 네.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철강도 어제 상승을 했는데 철강 제품 가격 인상이 이제 예상이 좀 되죠. 이것은 원자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 철강의 원자재도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조선이 좋아지면 조선 쪽에 조선향 수요가 증가되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업이 좋아지면 철강의 조선업에 철강이 들어가니. 근데 그건 너무 네. 너무 좋게 해석한 거 아니에요? 그 철강 가격이 오르면 조선주 실적은 안 좋아지고 뭐 이렇게도 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안 좋게 볼 보면. 수 있죠. 예. 근데 어제 상승을 하면서 그렇게 이유를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심지어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이게 좀 기간이 길어지면 대체 에너지를 찾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풍력 에너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제 풍력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풍력도 네. 많이 올랐습니다. 풍력 하부 구조물 뭐 이런 네, 것.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육지의 가스나 에너지의 공급망이 좀 어려워지면 네. 다른 쪽이 좋아지지 않겠냐. 왜냐면 어제 그 독일 총리가 네. 딱 예. 저걸 예. 얘기를 해버리니까 예, 예, 예. 확정해 버리니까 노스트림 예, 얘기를 해버리니까 예. 이제 그러니 이제 다른 쪽에 어제 수혜라 그러면서 예. 이쪽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어요. 사실은 다른 쪽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상승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거 이쪽 갖고 계신 분들은 어제 진짜 진짜 어제 기분 좋았겠어요. 예, 조선하고 조선 기자재는 그 폭등했습니다. 폭등해 버려서 폭등 예. 10% STX 네. 엔진은 상한가 같더라고요. 상한가? 예. 그렇게 어제 아니구나. 급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편으로 보면은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어떤 수익률을 좀 네. 추구하면서 좀 추정하면서 돈들이 막 움직이고 있다 네, 네. 이런 것들을 참고로 좀 보여주는 상황이었습니다. 풍력과 조선 모두 저는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좋아. 아유 안 오른 것보다 낫지요. 네, 물론 아직까지 아직 저 본전까지는 많이 남았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 그
국기 있잖아요, 국기. 네. 우크라이나 국기가 이렇게 보면 되게 쉽게 그리는 거죠. 하늘색과 노란색 이렇게 돼 있잖아. 아, 그런가요? 네. 위에가 하늘색이고 네. 파란색 계통의 하늘색이고 밑에가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네, 네. 두 가지 색깔이 끝이에요? 그 끝이야. 아, 그래요? 어? 인도네시아 같은 거지. 아, 네. 근데 하늘과 네. 이게 밀밭이래요. 아.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곡물 예. 완전 곡창지대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또 곡물가가 상승하지 그러니까, 않겠냐. 그 네. 그러면서 요즘에 또 우리나라에 배합 사료들이 또 막 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거의 대부분은 근데 이벤트에 의한 단기적 흐름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이 중에 진짜로 추세적으로 갈 섹터나 종목이 있고 이번에 끝날 종목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네. 자, 어제까지 말씀 시황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인 큰 시황의 흐름은 요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일어난 상황은 미국 긴축과 우크라이나입니다. 이것을 기저로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은 등락하는 것은 지금 요즘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시장 시황을 말씀드린 서두에 걱정스럽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새로운 악재예요. 새로운 악재가 그 다음에 악재가 뭐가 나타날 거냐 그러면 미국의 긴축이나 우크라이나 이게 아니고 이런 것들로 인한 경기 침체가 실제로 가장 중요한 악재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것이 이번에 나타날 거냐, 다음에 나타날 거냐, 아니면 나타나지 않을 거냐. 이제 소위 약세론자들은 다음에 나타날 것이다. 곧. 네. 그래서 한 3월 이후에 4월, 5월 되면은 시장이 또 한번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 이론적 바탕이 요 경기 침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네.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럽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는 거예요. 하루 만에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그런 추이는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우리 시장이 그 부분은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의 우려가 부각이 됐다. 그리고 야간 선물이 1에서 1.5% 정도 하락을 했어요. 이건 이제 왜 1에서 1.5라고 얘기하냐면 야간 선물은 1.1% 하락했는데 ETF는 한 1.29% 하락하고 이렇게 다르죠. 그러니까 섹터별로 좀 달라서 상품별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미국 차트가 전저점을 하향한 부분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시장은 오늘 뭐 걱정스럽게 하락하면서 시작을 하는 건 분명히 맞지만 최근에 우리 시장이 하락 후에 외국인들의 선물 거래 그리고 네. 연기금과 투신의 거래에 따라서 네. 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락 후에 외국인 선물과 연기금과 투신 동향이 어떤지를 좀 보면서 이제 관망하면서 이들의 움직임에 우리가 좀 순응하는 그런 거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건 이제 시황을 말씀드렸고요. 내부 수급 변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단기적으로 수급 변화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보고 있는 수급 변화도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리오프닝을 가야 되느냐 봐야 되느냐 아니면 경기 민감 섹터를 봐야 되느냐 왜냐하면 뭐 해운 조선 이런 거 오른 거 보면은 이쪽을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실적이 좋다고 하는 반도체나 장비를 봐야 되느냐 뭐 아니면 지금 미국의 IT주들 너무 과하게 하락했다 이런 자료들이 요즘 계속 나옵니다. 월가에서요. 네. 이쪽도 좀 봐야 되느냐 이런 선택을 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수급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런 걸 보는 관점에서 두 가지를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뉴스를 계속 봐야 되는 게 한 가지는 예. 주요국의 코로나 방역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이거는 예. 다음 달, 그 다음 달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겁니다. 그래서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시는 건 중요하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만 자꾸 쳐다보는데 그러지 않고 그쪽을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중국 정책도 계속 지켜봐야 된다. 중국의 정책이요? 예, 요건 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추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제도 중국이 0.9% 상승을 좀 했어요. 우리 시장이 중국이 움직이면 그것이 또 비교적 의미 있게 움직이면 네. 우리 시장은 그것에 연동하는 특징을 좀 갖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정책들도 한편으로는 계속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시장에 있었던 뭐 뉴스나 이슈 같은 것들 몇 개 좀 네. 짚어주시면 좋겠네요.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은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 계속 이제 당분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두 가지가 새로운 게 있었는데요. 하나는 우크라이나 주요 금융회사 그리고 관공서의 사이버 공격이 있어서 마비가 됐다. 이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건 이제 물음표를 쳐놨죠.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예비군 징집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철수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를 하는 게 예. 아니냐 이런 뉴스가 어저께 있었다. 그냥 뉴스 있는 자체로 보려습니다.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네. 제 의견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을 좀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요. 중국이 올해에 207조 원 규모의 감세 추진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전일 창업판에 있는 스타트업의 기술주들이 2.8% 급등했습니다. 외국인들 매수 유입은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제 상하이 종합지수가 최근 1개월 내 최대 거래 대금이 발생되면서 어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중국 주식이나 또는 중국의 ETF나 이걸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중국의 정책이나 중국의 네. 흐름은 항상 살펴보고 있어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립니다. 207조 원 규모의 감세라는 게 예. 그 법인세나 뭐 이런 법인세 같은 것들, 예, 예, 예. 아, 그럼 것들. 이제 기업들 활동에 예. 좀 더 숨통이 많이 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중국 얘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잠깐 뭐 추가로 말씀 좀 드리면 중국은 뭐 사회주의 국가이니 뭐 또는 정책이 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 중국이 참 분석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투자하기도 힘들고 네. 잘못하면 뒤통수 맞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 그런 분들께도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 중국의 흐름이 우리 시장의 역량이 상당히 지대하니 중국 시장의 흐름을 계속 보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중국 세금 깎아주니까 올라갈 것 같다 이게 아니고 네. 그 중국이 이렇게 변화되면 네. 우리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그렇죠.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여러분 지금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고 막 이러니까 빅뉴스들이 네. 있기 때문에 중국을 별로 안 보지만 아침은 미국 시장 따라다니고 또 12시쯤 되면은 오후는 중국 시장 따라다니는 게 우리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만큼 우리 시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이제 간과하지 말고 늘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상관관계가 중국 시장하고 더 굉장히 높습니다. 더 높죠. 네, 네. 굉장히 높습니다. 세 번째는 좀 전에 뭐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조선및 기자재가 급등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 뉴스들이 돌아다니고 뭐 LNG선 수주를 뭐 수주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이면에는요. 그 제가 그저께인가 이걸 말씀을 드렸죠. 2022년 이익 전망 컨센이 나왔는데 거기에 섹터 중에 이익 전망의 컨센이 상향되는 섹터 중에 1위가 조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받는데 아, 말씀하셨죠. 예, 요즘에 보면 여러분 시장을 보시면 그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들 있잖아요. 네. 이게 안 먹히는 시장이 있고 그 이해하시죠, 여러분. 안 먹히는 시장이 있고 먹히는 시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이게 잘 먹혀요. 보면은 좋다고 하는 종목이나 섹터들은 오르는 성향을 좀 갖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아 이제는 조금 돈을 들고서 어떤 쪽에 관심을 갖느냐 무조건 그냥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조금 바뀌었구나 그 정도 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네. 요즘에 보시면 또 실적이 이제 좋다라고 하면서 요즘 그 중소형주 중에 실적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중소형주의 실적 좋다고 하는 종목들은 이 와중에 매일 오른 종목들도 있어요. 올해 좋다고 하는 좋은 것들 중에는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익 전망이나 보고서들이 시장에 영향을 준다. 무관하다라고 그러면 시장이 좀 심리적으로 완전히 그냥 패닉인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시장에서는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돈의 흐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요 뉴스는 어저께 그저께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새롭게 어저께 또 발표가 있었습니다. 영국이 모든 법정 방역 규제를 폐지했다는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데 어제 새롭게 나온 게 뭐냐면 EU의 27개국 회원 국가들이 3월부터 백신 접종을 했거나 한 번 감염이 돼서 항체가 생긴 사람들에 한해서 모든 입국자에 한해서 PCR 검사 및 격리 면제한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아, 박 부장님하고 저는 그냥 가면 되는 거네. 네. 아, 우리 백신도 맞았잖아요. 아, 저는 백신 맞으니까 돼요. 꼭 아, 그래. 걸려갑니까? 뭐 백신도 3차까지 맞았고 네. 그 이후 것도 있으니까. 아무튼 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는 EU 간 교육이 좀 활발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뉴스를 좀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주에 관련된 뉴스들을 어저께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애플이 AR VR 헤드셋 기기 있잖아요. 이게 내년에 출시한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어제 발표가 8월 9월 정도에 양산을 시작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 나와요? 예, 올해 나온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델로 나올 건데 하나는 $3,000 이상의 제품이 하나 나오고 하나는 안경 형태의 중저가 제품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제가 써놓은 건데요. 시기가 좀 빨라진다는 거는 중요하다는 거죠. 뭐 지금 이 와중에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게 아니고 시장이 어떻든 좀 안정화되면 또 새로운 뭘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날짜나 그리고 흐름들은 계속 파악하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 두 가지가 어떻게 뉴스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삼성 그 휴대폰 갤럭시 휴대폰 이번에 나온 게 22죠. 22. S22. 그렇죠? 네, 22요. 네. 그게 엄청나게 뭐 사상 최대라고 하네요. 좋다며요. 네. 예약 판매 최대고 출시하자마자 그냥 네. 엄청난 인기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가져오질 않았는데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고요. 또 네. 하나는 이거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지만 삼성에서 로봇 TF팀을 구성해서 로봇에 진출한다 이런 뉴스를 저도 전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로봇 쪽 엄청 올랐죠. 예, 근데 그때 12명이었는데요 네. 지금 사업팀으로 격상시키고 시켰는데 130명으로 늘려놨답니다. 로봇 전문가들? 예, 그쪽에 팀을요. 그래서 4월에 삼성에서 나오는 보행 보조 로봇인 챔스가 첫 상용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뉴스가 나왔고요. 그거 외에 서빙하면서 뭐 주문 받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 삼성봇 서빙 그리고 삼성봇 가이드, 헬스케어 쪽에 있는 삼성봇 케어 그리고 집에서 쓸 수 있는 삼성봇 핸디 이렇게 이름이 다 다른데 이런 양산이 곧 있을 것이다. 이런 네. 뉴스들 어저께 좀 있었습니다. 로봇 쪽으로 굉장히 드라이브를 세우는군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삼성 갤럭시 S22는 어디서 혹시 개통하시는 게 좋은지 아십니까? 개통이요? 네. 가까운데? 아닙니다. SK텔레콤. SK텔레콤. 아니, 네. 가까운 SK텔레콤. 가까운 SK텔레콤. 저는 SK텔레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다행입니다. 통과입니다. 나는 30년째 쓰고 있는데. 진짜로. 인텔의 모빌아이에서 네. 자율주행 하잖아요. 요거 자율주행 로봇 택시 개발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요. 특정 조건 하에서 레벨 4 시스템 정도까지 칩을 개발이 지금 돼서 여기 지금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그 나오고 있고. 인텔이 있고요. 칩을 개발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일 뉴스 많이 나온 건요. LG그룹 뉴스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네. LG엔솔 때문에 참 고생도 많이 시키고 힘들게 했는데 어제 LG그룹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상당히 저는 우리나라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네. 두 가지 뉴스를 다 가져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LG전자가 어제 태양광 사업 철수한다는 뉴스가 어떻게 나왔어요. 아, 글쎄요. 네네. 접는다며요? 예, 이게 나왔거든요. 이게 적자가 매년 2천억 정도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와 폴리시코 실리콘 가격이 막 오르면서 적자가 계속 있었거든요. 적자 사업을 철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인력들을 다른 데로 옮기는데 IT와 로봇 전장 사업에 집중한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었던 거 하나 뭐냐면 사업 목적 추가를 싹싹 넣어놨더라고요. 발표는 안 하고 그걸 읽어보면서 이걸 딱 봐서 이걸 또 집어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뭘 넣어놨냐면 블록체인과 의료기기 사업 목적으로 추가해서 넣어놨더라고요. LG전자가? 네, LG전자가. 네, 이런 것들을 좀 넣어놨더라고요. 블록체인 의료기기. 아, 의료기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네, 의료기기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얼굴 쓰고 그런 거 네. 의료기기 아니야? 머리에도 하고 뭐 머리 이런 거. 머리 나게 하고 뭐 예, 예. 머리를 나게 해? 뭐 아, 그런 거 있어요. 몰라? 예. LG도 이게 하면은 예. 자기 머리 많다고 뭐 그런 거 관심 없나? 예. 우리 그런 광고 보면 사볼까? 아 그게 의료기기예요? 의료기기죠. 예. 아 몰라요 저는. 예. 아 그런 게 또 있어요. 예. LG전자가.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율주행 플러스 전기차 부품업에 집중하겠다. 아, 돈이 되는 이제 사업에 집중하겠다. 안 되는 건 철수하겠다는 거죠. 이거 왜 의미가 있냐면요. 첫 번째 의미가 있는 이유는요. 지난번에 그 휴대폰 사업 철수하면서 LG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한번 좋았습니다. 네. 아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잘했다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제도 대부분 그런 평가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의 섹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플러스 전기차 부품, 전장 부품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네.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데 LG 그룹은 여기에 상당히 집중이 잘 되어 있어요. 인포테인먼트는 LG전자에서 맡고
구동장치는 LG 마그네에서 맞고 예전에 그 우리 그 인수했던 거 LG에서요. 그리고 센서나 통신 카메라는 LG 이노텍에서 맞고 해서 이쪽에 집중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어제 LG 이노텍 뉴스가 전에 있었던 건데 다시 한번 어제는 좀 더 길게 보고서들 나오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 칩 중에 FCBGA라는 칩을 투자한다. 요 뉴스가 어저께 다시 발표가 있었어요. 네. 근데 요거는 CPU나 GPU, NPU라고 하는 뉴로옵틱이라고 하는 요런 칩을 만드는 패키징 핵심 공정이라고 해요. 근데 요 뉴스가 또 왜 중요하냐면요. 삼성 전기가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소형주에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지와 연기와 LG의 이노텍이 한 판 딱 붙는 경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올해가 원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 FCBGA는 데이터센터 서버, 자율주행 전기차, 인공지능 분야에서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투자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그리고 어제 LG전자에서 태양광 사업 철수한다는 부분은 향후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로 판단하고 전부 다 긍정적으로 보고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어저께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를 보면 물론 LG전자, LG이노텍도 관심 있겠지만 이것에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 기술의 후반 기업들 늘 말씀드리지만 후반 기업들 우리 항상 지켜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이 뉴스들은 굉장히 화두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제 LG전자는 3% 이상 상승을 했어요. 올랐어요? 네. 예, LG롯데도 어제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룹 자체보다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집중하는 기술이 어떤 것인지. 왜냐하면 여기서 돈이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성장이 있는 거고 성장이라 하면 이익 성장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LG전자 뭐 박병창 부장님 말씀도 지금 LG전자 사라는 말씀은 아니고 네네. LG전자를 이렇게 볼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야, LG그룹이 굉장히 소외받았잖아요. 네, 오랫동안. 맞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세계 2위권 1, 2위를 다투는 배터리 회사가 됐고 네. 어쨌든 그 기술력은 인정받는 거고 네. 그러고 나서 LG그룹이 진짜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모터 있죠. 모터. 맞습니다. 아, 모터. 그래서 LG모터그룹이라 그래요. 그렇지. 근데 이게 전기차 시대에는 엔진이 네. 없어지고 네. 배터리가 모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그렇게 보면 네. 굉장한 기회가 네. 온 거지. 네. 얼마 전에 그 LG 전자 그 네. 오랜 팬들 찾는 네. 그 이벤트를 했는데 네. 38년인가 28년인가 그 뭐야 그 스타키 쓴 페루의 어디 할머니인가가 상을 받으셨어요. 뭘로? 그러니까 올해 저기 세탁기 썼다고. 아, 모터가 그만큼 튼튼하다는 거. 아. 네. 그런 소비자들만 있으면 LG그룹 망하지. 38년 쓰면 어떡해. 바로 바꿔줘야지. 그렇죠. 아니 고장이 안 나 실제로. 네, 한국 가전이 내가 생각 네. TV만 하더라도 나도 10년 전째 보고 있는데 지금. 세탁기 뭐 냉장고 고장이 안 나니까. 바꾸려도 뭐 고장이 나야지 바꾸지. 지겨워서 바꾸는 사람도 그렇죠. 있지. 고장나서 바꾸는 게 거의 그러니까.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아... 투자 아이디어도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요거를 오늘 내일 할까요? 할까요? 지금 22분이라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닌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네. 짧게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뭐 꼭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께 네. 혹 어떤 팁을 좀 드리려고 그냥 그런 네네. 건데요. 화면 네. 한번 보시면요. 네. 미래에셋 리서치센터에서 어제 자료 발표된 겁니다. 제가 이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주가 차트를 보면서 상승 후 횡보했냐, 하락 후 횡보했냐. 추세 상승하고 있냐, 추세 하락하고 있냐, 뭐 이런 걸 좀 제가 많이 좀 보는 편인데 어제 이 자료가 나왔어요. 그런데 네. 리서치센터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 기적 분석, 수급, 모멘텀 이런 것들 다 감안하고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는 기업들 중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한정됐겠죠. 그런 상황에서 주가 위치가 어느 정도 됐느냐. 라고 이제 봤는데 이거 뭐라고 보시면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거 많이 빠졌는데 왜 횡보냐 이렇게 보시면 주봉으로 보는 겁니다. 주봉으로 네. 제가 이렇게 다 쳐봤는데 상승 후 횡보한 종목들이 여기 나열된 종목들이에요. 이노첨단소부터 LG이노텍까지 여기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 상승 후에 박스권으로 등락하면서 횡보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아 요거 괜찮다. 얘네들은 괜찮다라는 살아 있다는 거예요. 거죠. 예, 살아 있고 실적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락구 횡보는 좀 소위 그 바텀에서 그 피싱한다는 바텀 피싱 있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는 조금 지금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밑에 있는 종목들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리스팅을 했느냐? 어떻든 간에 대형 리서치 센터에서 뭐 기적 분석이나 아니면 수급이나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이런 정도의 종목은 바텀 피싱이 좀 가능하지 않겠냐? 저가 배정 가능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리스팅을 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후 횡보는 지금 이 장에서도 이렇게 버텨는 거면 그동안 쭉 상승하던 힘이 이거 조금 시장 좋아지면 금방 같이 올라간다는 거고 하락 후 횡보는 사기에 괜찮은 가격이라는 거죠. 예예 예. 그렇게 지금 이렇게 넣는 겁니다. 좋습니다. 넣는 거고요. 그 뒤에 하나만 더 보면요. 네. 올해 2022년 실적 전망 제가 그저께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저께는 제가 다 타사 거였는데 이번에 거는 이제 그 미래세 거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올해 전망이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전반적으로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올해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종목을 우리가 관점에 넣어놔야겠죠. 그래야지만 시장이 만약에 급락하거나 이럴 때 내가 뭘 살 거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좀 넣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심층적으로 유명간 유명간 페이머스 리버 네. 유명간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뭐 저희 또 3% 또 거의 패밀리니까요. 네. 세미 패밀리 정라인이죠. 네. 정라인 제가 사랑하는 정라인이 구축됐어요 지금. 네, 지금 강원구 김탁, 이다솔, 뭐 이다솔 네, 유명간까지 유명간 또 허재환 허재환이죠. 네, 허재환. 네. 야, 어느 틈엔가 정라인을 만들었네. 네. 우리 김라인 있잖아, 박병창. 김한진 박사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아, 거의 라인이 아니지, 내가 보시지. 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 오늘 잘 들었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